안녕하세요. 숲보기 채널의 세기영입니다. 아, 소나무가 멋지죠? 이 칠보산에 이런 소나무들이 너무 많습니다. 아, 참. 근데 이거 보십시오, 이거 하나.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한 게 이건데, 소나무가 그냥 굉장히 큰 소나무인데, 그냥 뿌리채, 여기 뿌리 부분이잖아요. 그죠? 뿌리가 못 견디고 넘어지고, 가지 부분은 다 부러졌잖아요. 그죠? 가지가 부러져 버렸어요. 비틀어져 거기도 하고 막. 이게 뭐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.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. 눈. 올겨울 눈이 많이 왔잖아요. 그죠? 저도 겨울산 다니면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걸 처음 봤어요. 지겹도록 봤습니다. 이게 눈이 얼마나 가볍습니까? 사실 하나하나 따지면. 눈 이렇게 아시잖아요. 손으로 만져보면 굉장히 가볍죠. 새틀마보다도 더 가벼운 그런 눈이 이 큰 소나무를 이렇게 부러뜨리고 쓰러뜨리는 거죠. 사람들이 매달리고 막 몇 사람이 붙어서 땡긴다 해도 이렇게 소나무가 넘어가거나 가지가 부러지진 않잖아요, 사실은. 근데 그 새틀처럼 가벼운 눈에 의해서 이렇게 부러지고 쓰러지는 거죠. 이게 새틀같이 가벼운 그 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. 그죠? 이 소나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순환이지만은, 이게 참, 그렇습니다. 이쪽에 보시면은, 여기, 여기는 부러져 있어요. 넘어지진 않았어요. 제가 원래 부러진 걸 너무 많이 봤어요. 와, 여기 보시면은 가지가 그냥 부러졌죠. 그죠? 이 큰 나무의 가지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부러졌습니다. 와, 이쪽에도 있네. 소나무. 부러져서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. 저기에서. 아니 뭐 소나무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우리 사람들은 많이 아 너무 안타깝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.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? 이게 자연의 일부입니다. 이것도 자연의 일부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잘했다 그런 건 아니고 자연의 일부니까 우리가 뭐 수긍을 해야죠. 뭐. 이 가벼운 눈들이 모이고 꾸준하게 계속 축적이 되니까 큰 위력을 발휘해서 이런 큰 소나무를 부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거죠.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. 우리의 하루하루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 눈처럼 새틀 같이 가벼운 하루가 될 수도 일상인 거죠, 사실은. 그렇지만 그게 하루하루가 모이면은 일주일이 되고 또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또 모여서 1년이 되고 그래가지고 1년이 모여서 자꾸 인생이 되는 거죠. 그래, 한 군데에서, 한 분야에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전문가가 되고 숙련공이 되고 굉장한 그 위력을 발휘하는 큰 힘이 되는 거죠. 눈도 그렇게 해서 이 큰 소나무를 부러뜨리고 쓰러뜨린 것 같아요. 올겨울 소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지만은 눈의 위력도 실감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. 자, 오늘 숲보기는 이 눈에 넘어진 소나무 구경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